소화랑 배 같은 경우에 껍질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껍질에 영양이 또 많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베이킹소다로 그냥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서 네. 문질러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일반 집에서 요리에 쓰는 식초를 넣어서 식초물에다가 한 3, 4분 정도 담가두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껍질을 그냥 벗기시면 그냥 두시지 마시고요. 한번 체반에다가 널어서 한 반나절 정도 약간 네? 꾸덕꾸덕하게 말려주세요. 아 이거를요? 네. 말려요? 이렇게 해서 두신 거를 두면 이렇게 지금 꾸덕꾸덕 약간 말렸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오, 꾸덕꾸덕해요 진짜. 네. 이렇게 해서 말라진 부분을 네? 오늘 썰어서 볶음밥으로 이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뭐라고요? 볶음밥. 볶음밥이요? 네. 과일 껍질로 만드는 볶음밥 맞습니다. 사과 껍질과 배 껍질은 반나절 정도 말려준 뒤 간단한 양념 재료만 준비해 주세요. 먼저 이렇게 썰어서 놓은 것들을요. 제가 이렇게 잘게 먹기 좋게 지금 네. 잘랐거든요. 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냉동실에다가 마늘 얼리듯이 네. 얼음칸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나씩 집어넣어서 얼려요. 그런 다음에 네. 보시면. 이렇게 된 거 얼려 놓으면 너무 신기한데요? 한 번에 꺼내서 그냥 볶을 때 이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오늘 양파 다진 거 네. 그다음에 달걀은 늘 집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스크램블드 에그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준비 했어요. 그리고 식은밥 집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식은밥 이용해서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좀 맛을 좀 내고 싶다 하실 때는 그냥 올리브유를 써주셔도 좋지만 오늘은 버터하고 조금 네. 이용해서 조금 더 맛있게 버터는 버틸 수가 없어요. 네, 해보도록 할게요. 네, 버터 넣는 겁니다. 네, 정말 네. 버터를 넣으면 향이 좀 훨씬 좋죠. 네네네네. 먼저 여기에다가 올리브유나 아니면 뭐 식용유를 넣으셔도 네네네. 좋고요. 아니면 또 카놀라유 여러 가지 네. 넣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아, 거기에 버터를 넣어요? 네, 버터만을 이용하지 않고도 같이 쓰세요. 왜냐하면 버터는 재료 가 너무 금방 탈 수 있어서요. 두 가지를 같이 섞어 쓰시는 게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버터가 좀 녹을 즈음에 먼저 네. 양파 다져 놓은 거를 양파. 이렇게 야. 볶아 주시면 벌써 맛있는 냄새. 약간 여기서부터 끝났네. 양파가 말갛게 익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해서 껍질 와. 아, 이건 처음 본다 진짜. 아니 진짜 향이 네. 못 버텨. 이렇게 버터랑 올리브유에다가 충분히 볶아서 향이 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밥을 넣어주시는 거죠. 야. 자, 이렇게 밥을 넣고 먼저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그 아까 배, 그리고 사과의 껍질, 그리고 양파가 섞이도록 잘 볶아주신 다음에 네. 여기에다가 집에 있는 양조간장이나 아니면 네. 뭐 굴소스 같은 거 넣어주셔도 좋고요. 아, 이 간을 맞춘군요. 네, 간장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색깔을 조금만 내주시는 거죠. 네. 여기에다 통깨. 통깨. 네, 좀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네. 스크램블드 에그를 미리 좀 준비를 해놨어요. 그렇죠, 스크램블 해놨죠. 네, 이렇게 해서 스크램블드 에그 넣어주시고요. 네. 영양 균형도 되네. 네. 애들이 좋아하겠다. 뭐 간장으로 간을 했으니까 충분히 간은 되는데 예? 혹시 승갑다 하실 때는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끝난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불을 끄고 예? 약간의 고소한 맛을 위해서 참기름! 네, 참기름. 끝판왕 3종이 다 들어갔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버터 참기름 끝났네. 야. 준비되어졌거든요. 과일 껍질의 화려한 변신. 맛은 물론 영양까지 챙긴 과일 껍질 볶음밥입니다.